학교 시험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는데 오늘은 완전체가 돼서 이렇게 11분 모두를 우리 골든디스크 레드카펫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역시 어제 찍으셨으니까 이제는 뭐 익숙하시죠? 살짝 붙어서. 네, 여러분 멋진 사진 왼쪽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에도 바라보시면서, 가운데도 우리 동영상 카메라들이 있으니까요. 또 뭐 동영상 혹시 남기실 포즈들 있으시면 조금 움직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몸을 살짝 틀어서 시선을 한번 카메라 쪽으로 봐주실까요? 자, 이제 제가 난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어제에 이어서 또 해보니까 제가 뭔가 두 배로 더 반가운데, 제가 마이크를 역시 또 넘겨드리겠습니다. 언어분이 받으실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팬 여러분, 언어분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언어분입니다. 자, 드디어 완전체로 우리 레드카펫을 밟으셨습니다. 어제랑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. 어제는 또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또 선배들을 위해서 해주셨다면, 오늘은 이제 또 워너원만의 무대가 준비가 되겠잖아요. 살짝 우리 지성씨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오늘 어떤 무대 하세요? 네, 오늘은 워너원만의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. 워너원만의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, 오늘은 또 저희 워너원이 또 완전체로 이렇게 11명이 또 오클리스 때 찾아오게 됐는데, 그만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작년에 신인상,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본상 후보로 올라와 계십니다. 나날이 발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팬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뿌듯해 하시고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여러분께서 2019년을 어떻게 보내실지, 어제도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, 이제 어떻게 2019년 우리 워너원이 반짝반짝 빛이 날지 궁금해집니다.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? 그렇죠. 원래 자리에 없었던 네. 사람한테 늘 무게가 넘어가기 마련입니다. 네, 2019년도에는 이제 워너 모두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, 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길로 다들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역시 이렇게 다 같이 성장을 해서 늘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, 우리가 워너원의 팬이야 라고 하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여주시기 위해서 2019년에도 이 11분이 열심히 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무대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도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실까요? 무대에 대한 살짝 스포일러도 괜찮아요. 네. 워너원 화이팅! 워너원 화이팅! 화이팅! 자, 이보다 큰 말이 없다. 네, 진혁 씨 혹시 더 하실 일 있으시면? 워너 화이팅! 워너 화이팅! 워너 화이팅입니다.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 세 글자 안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고 정말 많은 마음들이 담겨있잖아요. 워너원 화이팅이고요.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워너원 여러분,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조심해서 내려가세요.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.